자,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고요. 제가 저녁에 이제 강의 끝나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잘못된 마음 공부를 하다 오시는 경우는 교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마음 공부, 특히 삼가해야 될 마음 쓰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집착을 쓰면서 그게 좋은 건줄 알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긍정적인 마음만 써라.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하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은 인정하지 말고, 재빨리 긍정으로 옮겨가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죠. 듣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마음 공부란 어떤 마음이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없어요. 긍정적인 건 좋고 부정적인 건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가끔은 부정성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딱딱 따져서 잘못하는 사람을 혼내줄 필요도 있는 거죠. 사랑만 줘서 되지 않죠. 아이를 키울 때. 미워도 해야 돼요. 잘못하면 혼내줘야지. 애가 도둑질하고 왔는데, 아구 이뻐라 할수 없잖아요. 부정적이거나 미운 감정이라든가, 또는 예의 없는 사람들을 혼내켜주는 감정도 필요한 감정이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마음은 없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똥이 있듯이,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 필요 없나요? 똥을 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뭐든 더럽고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밉고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조차도 다 긍정해야 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버리고 긍정에 집착해서 좋은 마음, 우월한 마음, 행복한 마음, 사랑의 마음만 느끼려고 노력한다면 올바른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삶을 살면서 집착만 쓰다 보면 여러분 애쓰는 애고가 살게 되고요. 엄청나게 무의식을 억압하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은 다 버리고 억압하면서 긍정만 집착하게 되니까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죠. 또 부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인정 안 하게 되면 본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도 인정해야 되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 줘요. 이때 계속 인정을 안 하면 더큰 부정적인 상황,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들게, 끝간데 없이 힘들게 몰아가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참았던 그 모든 부정성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무의식 속의 부정성으로 훅 들어가서 완전히 함몰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여러분, 연예인이 되는 경우에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되셔야 돼요. 공인이 된다는 건 칭찬만 받지 않죠. 그렇죠.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소신인으로 살면 누가 나이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적죠. 하지만 공인이 되면 사랑도 엄청 많이 받지만 조금 잘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굉장한 질타를 받고요. 내가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요. 그걸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노출되는데 그 감정을 잘 내가 소화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그릇을 연마한 다음에 그런 연예인이나 공인이 돼야지 다치지 않지. 그런 마음의 그릇 없이 그냥 나 인기 얻어서 난 사랑받을 거야. 나돈벌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연예인분들 중에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분들은 악성 댓글을 보면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버렸겠죠. 안 보려고 하고 참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참고 참고 참아도 계속 와요. 왜 계속 올까요? 이유 없이 달리는 분들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가 나 미워하는구나. 너무 서러워. 네가 나 미워했어. 제발 하지 마. 나 화나.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그 미움을 인정하고 버림받은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참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마음을 버리고, 자꾸 사랑받은 것만 집착하고, 사랑받으려고 노력만 하니까, 너무너무 참고 참고 참다가 힘들어져서, 결국은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된다는 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고통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수록, 이 사람이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이고, 도가 된 사람이라고 하지요. 세상은,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아무 일도 안 겪으려고 하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지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보행이고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지 살아서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지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안 보고 긍정에 집착한다? 그 자체가 미움인 거예요. 절대 버림받은 두려움 수치 안 느끼려고 사랑만 느끼려고 사랑받은 나에 집착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그 미움의 살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시키고 참고 참다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이 되면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고 참고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재빨리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이켜서 집착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긍정하고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노출될 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버리면서 딱딱하게 자기 마음을 안 느끼려고 경직시켜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그런 마음은 다 버려라. 안 좋은 마음 올라오면 버려라.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든. 모든 마음은 내 자식처럼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참나는 본래죠. 본래에서 모든 마음이 나왔어요. 그 마음에서 이 천지 만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 참나의 자식이야. 내 마음은.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그게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열등하든 수치스럽든 더럽든 치사하든 어떤 마음이든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구나 해야지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고 다 버린다면 내 자식 버리는 것 같은 거죠. 버리고 싶은 마음조차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긍정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도 다 진짜 긍정해야 되는 거지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 그걸 외면하고 긍정으로 돌린다든가 또는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버린다든가 하는 마음 공부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또한 집착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걸 마음을 써서 노력하면서 사는 걸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막 끌어당기고 막 마음으로 애쓰면 이루어지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애쓰면서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짐을 노력하겠어요. 너무너무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괴로워서 지쳐서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것이고 공황장애가 올 것이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마음을 인정해서 자꾸만 본래의 사랑으로 어떤 마음도 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긍정해서 미움조차도 초긍정으로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때 절로절로 일어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에고는 사라지면서 절로절로 본래의 사랑으로 내가 원하는 게 다 구족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산골짜기 물이 강물로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면서 자 열심히 가야 돼. 자 바다로 가려면 어느 쪽을 가야 되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열차에서 열심히 가야 돼 하면서 막 뛰지 않죠. 그냥 그 열차에 올라타면 그냥 가듯이 마음을 그냥 인정해줘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내 잠재의식 속에 있던 내 원형의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본래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끄는 삶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유지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응? 불성이 이끄는 삶. 내면에 자기의 신성이 이끄는 삶이죠. 내면의 신성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인정할 때 신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마음이든 분별하면서 버리거나 그 마음을 전환시켜서 좋은 마음만 느끼려고 집착할 때 그것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에고의 삶은 불행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분별하면서 마음 쓰는 걸 그렇게 집착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다 긍정으로 안아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헤라TV로 오셔서 헤라TV를 구독하시고 날마다 월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저 헤라와 함께 그 마음 분별하지 않고 안아주는 거 조금만 같이 해보면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안아주고 내 자식처럼 이뻐하는 걸 배워서 초긍정하는 방법 그래서 절로절로 마음 쓰여지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이 편안해져요. 자연스럽게 되고 편안해지고 내면의 신성이 이끄는 삶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마음 쓰는 방법, 마음을 왜곡되게 잘못 쓰지 않도록 도와주는 헤라였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행복한 밤 되세요. I love you.